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많은 피해가 예상됐지만 전남 지역에는 이렇다 할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내린 비로 인해 일부 지반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 오마이스. 오마이스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돼 소멸될 것으로 보였지만 남해안 부근으로 상륙했습니다. 소형 태풍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됐지만 전남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최대 141mm의 비가 내린 여수에서는 14건의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수 교동시장과 상가 등이 침수되고 하수도가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담양의 한 창고와 고흥의 식당에서도 물이 차면서 소방서가 출동했습니다. 순천에서는 매곡 수변공원 등 하천 인근 주차장 3곳이 안전사고가 우려돼 통제됐습니다. 또 전남과 경상도를 잇는 경전선 일부 구간이 침수됐지만 오전 7시쯤 복구돼 정상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전남의 12개 도로가 침수되거나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하늘길과 바닷길이 한때 끊기기도 했습니다.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로와 비행편이 중단되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전남소방은 23일 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에 따라 가용 소방력 5분의 1을 동원하고 도민 피해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24일 13시 기준 도로 침수와 하수관 역류 배수 지원 활동 등 총 15건의 소방 활동이 있었고요. 지역별로는 여수 11건, 고흥, 담양, 함평, 장성 각각 1건 순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368곳과 침수 우려 취약도로 21곳 등을 조사하고 사전 통제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계속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